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오브특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 절감 꿀팁 대방출 그 10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세 절감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그 바로 그 세제 혜택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그 취업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. 청년 또는 그 60세 이상,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근로자 또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. 청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일자 현재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또 그 연령에서 차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은 반드시 제외한 상태에서 본인의 연령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본 그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대상자분들에게는 그 총 청년의 경우에는 5년, 그리고 그냥 일반 장애인이나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까지 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. 청년의 경우에는 총 근로소득의 90%, 근로소득세의 90%, 또 그 외의 경우에는 70%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요.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두셨다가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우리 사업장에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적용해 줄 수 있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. 마지막으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우선 감면 신청서를 그 원천징수 의무자, 즉 회사에게 제출을 하고 회사는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신청서와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지 적용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근로자 또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